여러 스파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연기가 됐죠, 누리호 발사가. 네. 예. 원래 이제 저번 주에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결함으로 무기한 연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빨리 잡혔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일 재도전 합니다. 뭐 4시쯤에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뭐 발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발사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공위성, 저희가 이제 실용급이라고 하는데 쓸 수 있는 1톤급 이상을 실용위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가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우리 조금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고민되는 건 있으실 거예요. 성공해도 사실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재료 소멸이니까. 네, 실패해도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빠질 때를 노려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장에 사시는 건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차라리 내일 재료가 소멸이 됐을 때 사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초에도 누리호 3차 발사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7년까지 꾸준하게 추가 발사 계획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도 지금 이제 되냐 마냐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달이나 다른 데까지 갈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기술도 정부에서 꾸준히 이제 순항하고 있거든요. 계획 자체가 뭐 23년부터 31년, 9년 동안에 두 번 쏘는데 1조 9천억 사업비 투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재료 소멸은 꾸준하게 나올 거다, 되지 않고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측면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산 쪽도 좋거든요. 예. K9도 꾸준하게 수주 소식 들리고 있고, 호주에서 이제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산주들은 끊임없이 주가가 좋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자 근데 AP위성 같은 경우도 13%까지 급등하면서 올라가요.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만 종목마다도 좀 옥석가리기가 있겠네요. 옥석가리기가 있기는 해요. AP위성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세트랙 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위성 자체적으로도 조금 기술력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탑픽으로는 꼽고는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트랙 아이의 지분도 30%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